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Artificial trees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제목이 Artificial trees debut in Germany라고 했네요. 자, 인공나무가 독일에서 데뷔를 하다. 처음 선을 보였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되게 재미있는 또 이렇게 이런 건 정말 자연 Artificial trees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Engineers in Germany have introduced an artificial system designed to replicate the functions of trees in urban environments. 자, 독일의 엔지니어들이요. 소개를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요. 소위 인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공 시스템이라는 게 인공 들어가면 왠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연하고 거리가 먼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요, 이 시스템은 어떤 걸 위해서 디자인이 되었냐면 replicate라는 거는 그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바로 나무의 기능, 나무가 하는 기능을 그대로 하게끔 복제되게끔 디자인된 인공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어디에서 필요하겠습니까? 나무가 별로 없는 urban environment, 도시의 환경 속에서 이런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With rising air pollution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more and more people each year. 자, 이게 바로 이러한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얘긴데요. 자, air pollution, 공기가 오염되는 거죠. 공해. 공해가 매일매일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매년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저희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런 공해의 어떤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a solution is needed to help prevent increasing toxicity in the air we breathe.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의 해결책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help prevent 이거를 예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데요. 점점점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속에서 점점 증가하는 toxicity, 독성이 되겠습니다. 그 독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The team at Green City Solutions hopes that their invention, dubbed the city tree, can help in the fight against air pollution. 자, 그런데요. 자, 소위 그린시티 솔루션이라는 곳의 그 팀이 그들의 발명품, 이걸 이제 별명을 시티트리라고 지었는데요. 그들이 만들어낸 이 시티트리라는 이 발명품이 바로 이 공해에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의 싸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The device works by combining natural moss with an electronic system that monitors air quality, allowing impurities in the air to be filtered out. 자, 이 시티트리라는 이름의 이 장치는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할까요? 라는 부분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natural moss, 천연 이끼와 같은 이런 이것과, 그 다음에 전자 시스템, 이 결합을 했어요. Combine A with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공기의 질, 지금 공기 상태가 어떤지를 모니터하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불순물이 이렇게 필터가 되어서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그런 계속 공기의 어떤 오염도를 측정하면서 이러한 작용을 해주는 게 Natural Moss하고 Electronic System 함께 상호작용을 해서 한다는 거죠. According to Green City Solutions, one of their artificial trees can do the same work as 275 natural trees while taking up a fraction of the space.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게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걸 만들어낸 이 회사 측에 따르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린 시티 솔루션 측에 따르면 one of their artificial trees, 그들이 만들어낸 이 인공나무 중에 하나는요. 자, 이거와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s 275 natural trees. 이 소위 275그루의 원래 천연 그 자연 나무의 역할을 이 얘네가 만든 artificial system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75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까? 그런데 공간에 한 아주 딱 좁은 공간만 딱 차지한 우리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냥 세워둔 하나의 벽면 같은 이것만을 차지하면서 공간을 되게 한 조각만을 차지하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Company founder Liang Wu was inspired to tackle the problem of air pollution due to his experiences living in the smog heavy metropolis of Shanghai. 자, 이름을 보니까 중국계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회사의 창업자인 리앙 우 씨에 따르면요. 이분은 자, 어떻게 이러한 거를 만들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하도록 굉장히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아주 스모그가 무겁게 가라앉은 그 샹하이 굉장히 대도시죠. 많은 고층 빌딩이 있고 그 메트로폴리스에서 사는 자신의 그 경험 때문에 아, 이 공해의 문제가 생각하구나. 이거를 어떻게든 태클,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The project is hoping to win Chivas Venture an international business competition.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는 자기네가 이렇게 만든 뭐 Green City Solutions 이 프로젝트가 자, 이런 이 기업 뭐 비즈니스 마인드 그런 아이디어 경쟁하는 경연하는 국제 대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 어떤 사업 뭐 경연 대회라는 그 중에 하나인 Chivas Venture에서 이제 수상하기를 우승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Which seeks to finance the most innovative new ideas from around the world. 자, 이 경연 대회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which 뒤에 나와 있죠.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는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걸 추구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서 과연 우리 무엇이었나요? 네, City Tree, 어떻게 artificial 이 tree 시스템이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 기사를 바탕으로 writing practice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긴 영어 문장을 쓰려면 처음에는 영어를 쓰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의 구조는 굉장히 이렇게 차근차근 조각조각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의미 단위를 덩어리째 이렇게 붙여주면서 문장을 확장해 갈 수가 있어요. 자, 항상 문장, 영어 문장에선 주어와 동사가 버티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누가 무엇을 했냐라는 거죠.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도입했습니다. 자, 엔지니어들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독일의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같이 쓸 수 있겠지. Engineers in Germany까지가 큰 주어보고가 되겠고요. Have introduced. 자, 소개를 했습니다. 도입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introduced what?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무엇을? 인공적인 시스템을 이거는 여러 개 시스템이 아니죠. 하나, 그 나무의 역할을 하는 그 하나의 어떤 인공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선보였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Engineers in Germany have introduced 이렇게 붉게 된 부분 해볼까요? An artificial system. That's right. Artificial system, 인공 시스템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개의 인공 시스템이기 때문에 AN을 붙여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인공 시스템이란 말만 딱 던져두면 이것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나무의 기능, 즉 나무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복제가 된 인공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죠. So artificial system 한 다음에 자, 뭘 하도록 설계된까지 해볼까요? Design to, 그렇죠. Design to 뭐, 이 뒤에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된, 만들어진 인공 시스템이라고 해서 design to 무엇 무엇 덩어리가 붙었어요. 좀 다소 길어졌는데 이거는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나무의 기능을 복제하도록 자 복제하다 나무의 기능이 되겠죠. To replicate the functions of trees. That's right. 영어에서 더하고 of가 있기 때문에 좀 길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tree하고 function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복제합니다. 무엇을요? The functions of trees. 나무의 기능, 나무의 역할을 복제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된 그런 artificial system을 도입했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조금 더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어디서 필요할까요? 그래서 나무를 보기 힘들고 공기의 질이 안 좋은 도시에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시 환경에서
여기까지 했고 So engineers in Germany have introduced an artificial system 까지도 사실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부가적인 문장이 표현이 들어갔죠 Designed to replicate the functions of trees 특히 어느 지역에서라는 말도 붙여주면 훨씬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In urban environments 자, urban이라는 건 도시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이 에서라는 전치사도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써봐 라고 하면은 정말 overwhelming 너무나 부담되겠죠 근데 차근차근 문장을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블럭처럼 이렇게 어느새 되게 길고 또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가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렇게 writing 하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